안녕하세요. 네.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네, 저희 2부에서도 장서연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는데요. 네. 예, 제가 1부에서 네, 그 조금 그 잘못 이해했다고 그럴까? 네, 제대로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부에서 그 탈북하는 과정에 돈을 안 냈다고 하셨잖아요. 전혀 돈을 안 내신 건가요? 아니요. 그 브로크비는 한국에 도착해서 한화원 수료시 지불했고. 네, 얼마나? 27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단은 저희가 중국 그 식량에서부터 태국까지 오는 과정에 저희가 그 먹고 쓰고 하는 그 비용 있잖아요. 네. 잡비. 네. 그걸 그 브로커가 중국 돈 천 원은 네, 현금으로 저희한테 네. 떠날 당시에 이동할 당시에 네, 저희한테 중국 돈 천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거죠. 아, 그걸로 네. 이제 먹고 뭐 잡비 네. 쓰고. 네네네. 네. 기차표나 뭐 아, 차표는 저희가 신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가 네. 본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표는 브로커가 알아서 네. 저희한테 네, 사주고 그 먹는 거나 태국에 도착해서 그 벌금을 또 몇백 원 네. 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그 비상금으로 저희한테 드린 그 중국 돈 천 원 네. 네, 거기서 아, 저희가 네. 네. 그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한국에 와서 하나원 퇴소할 때 브로커비 270만 원을 지불했고 네. 네, 심양에서 중국을 떠날 때 천 원 비상금 준 걸로 뭐 잡비나 이런 걸 썼고 네네네. 기차표라든가 뭐 차비는 브로커가 다 내주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1부에서 서현 씨가 모든 비용을 다 안 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 네,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거네요. 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네, 네,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아까 1부에서 라오스 경찰들의 발음을 받으면서 네. 태국에 가는 배를 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시작해 볼 건데요. 그러면 그 배를 타가지고 이제부터 그 일행이 또 네. 다시 또 펼쳐나가야 되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브로커도 그쵸. 없이 네.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태국 경찰을 일단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어떻게 했는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배에서 내려서 경찰을 찾아야 되잖아요.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네. 근데 일단 또 대화도 안 되고. 근데 그 태국하고 이게 중국이 조금 그나마 네, 그 베트남이나 이쪽을 해서 그 언어가 조금씩 네, 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오, 네. 네. 그래서 그 중국어로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그, 네,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 네. 네.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서. 중국어로?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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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네, 바로 자수를 한 거죠, 또 거기서. 경찰서에서. 그러면 이민국, 태국 이민국 가기 전 단계 경찰서 들어가게 된 네, 거네요. 네네. 네. 거기 자수를 하게 된 거죠. 네네. 네. 아, 그럼 여성분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안보의 숨을 쉴겠네요. 네네, 네, 그죠. 네. 브로커도 얘기했을 거잖아요. 네. 태국까지만 가면은 네, 네, 네. 안전하다. 네네. 네. 아. 그럼 아까 그 만삭이었던 그 임산부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임산부는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에 도착해서 저희가 거기서도 또 네, 조사를 받고 이민국으로 또 이동을 네. 네,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거기서 하룻밤 네, 경찰서 네.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이민국으로 이동하는 네, 이동했어요. 네. 이동해서 바로 그 이민국 도착한 다음날 출산을 했나요? 네, 네. 네. 와,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민국 도착해서 다음날에 출산하게 돼가지고 그나마 그 다행히 하루에도 늦었으면 네. 길에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네. 어, 그나마 다행이네. 그러면 태국 이민국 안에 우리 탈북민들이 네. 많았죠? 네네네, 엄청. 네. 어, 신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다는 건 알았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죠. 네. 네, 전혀 몰랐어요.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렇게 많은 줄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아, 제 보기에 한 60명 정도. 오, 네, 얼마 안 있었네요. 적네요, 네. 60명이면. 아, 네. 많을 그래도 때는 훨씬 뭐 몇백 네. 명 된다는 거. 아, 네. 그래도 저희는. 와, 많게 느꼈어요. 네. 어땠어요, 첫 느낌이? 첫 느낌이 저희가 그. 일단은 그 감옥 생활 해야 되는데 네, 그 아직 감옥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 복도로 네, 네. 올라갔잖아요. 2층인가 네. 맞아요. 네. 네네 네.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그 한순간에 그 감옥 안에 계시는 우리 분들이 그 눈길이 저희한테 쏠리는 네. 거예요. 네. 아, 너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나도 이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막 그런 느낌이 네, 얼마나 있어야 되나 네네네 아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느낌이고 마찬가지 네. 받는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도 아기가 있었잖아요. 아기 네, 그렇죠. 있고 감옥에서 그 모기도 많고 막 도마뱀도 있고 아무튼 열악한 네. 상황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많이 어려웠겠어요. 네 좀 그 저는 아기가 있으니까 네, 네. 애가 또 그 감옥에서 많이 아팠고 하니까 언니가 아팠어요? 아기가 아팠어요? 아기요 네. 네. 그때는 그냥 모유를 네, 하고 있을 텐데 막 이게 아기가 열나고 기침하고 막 입안이 이게 다 터졌잖아요. 막 헐고 하니까 애가 그 모유도 못 먹더라고요. 야, 네. 네. 너무 그게 가슴 아프고 아마 탈부하면서 힘들었던 게 아이가 그때 네네네네 네, 굉장히 풀리는 건가요? 풀리면서 감옥에서 아마 알았나 봐요. 네. 먹는 건 어땠어요? 그럼 감옥에서? 아 먹는 건 진짜 열악했죠. 그 태국 감옥에서 저희한테 주는 게 그냥 그 알랑미 네 알랑미 밥에 막 그냥 국물이라고 뭐 그런 게 들어오는데 네. 처음에는 그게 전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못 먹겠고. 혹시 그러면 태국 감옥에 있을 때 도시락 우리 한국 도시락이 네네네. 왔어요? 네 왔죠. 몇 번 왔어요? 한 주일에 두 번. 네 한 주일에 두 번. 화요일 한 번 오고 금요일에 한 번 오고 이렇게 어? 한 주일에 그 두 번. 그 도시락을 네 번 먹으면 네 번째 도시락 때 마지막 도시락이 한국 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희 옛날에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네. 아니었나요? 아 아니요 저희 지금은 일곱 번을 먹어야. 네, 한국어로. 네네네. 아, 그럼 일주일에 두 번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럼 도시락이 추가된 네. 거네요. 네네네. 추가된 거죠. 사람이 도시락을 너무 네네. 좋아하고 네. 막 그러니까 추가했나봐요. 그 도시락만 기다리게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아, 일곱 번. 왠지 좀 맛있긴 하지만 일곱 네. 번이라 왠지 길어 보여요. 그래도 적게 먹더라도 네 번을 먹으면 네.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일곱 번을 먹는다면 좀 늦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면 거기서 얼마간 생활하신 거예요? 아, 30일이요. 30일? 네. 3주가 좀 더 되는 거죠? 4주. 네. 네. 다 그거는 비슷하네. 아, 그러면 60명 정도면 지금도 막 물도 적고 막 그래요? 아, 네. 물 나오는 시간 딱 정해졌어가지고 샤워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질 거예요. 아, 아니요. 지금은 그 먹는 물은 조금 네, 그게 그런데 그 저희가 뭐 샤워하고 씻고 하는 그런 물은 네 전혀 전에보다 많이 나아졌죠. 어, 네, 뭐 시간도 좋아. 정해지지 않고 그냥 제가 씻고 싶으면은 막 씻고. 옛날에 시간이 딱 정해져가지고 아. 그 시간에만 씻을 수가 있고 그 시간에 뭐 씻으면 아예 못 씻는. 아, 그날은 못 씻는 거. 네.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네네네. 물도 아, 잘 나오고. 그러면 태국 감옥에서 아이도 이렇게 아팠었잖아요. 아기도 아프고 언니는 안 아팠어요? 아, 아기가 아프니까 네 엄마도, 저도 네. 네 아기가 아프니까 일단은 밤에도 이게 잠을 못 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막 우리 분들이 뭐 감옥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 감옥 안에서 노니까 네 밤 막 12시 1시까지도 자지를 않고 그냥 막 떠들고 놀 그게 내 네. 시끄럽고 네네 네. 너무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한두 명이면은 한두 명이면 그래도 좀 뭐 애기가 이렇게 아프니까 네네 네. 제가 양해를 구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들어주시겠다 네. 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네 밤중에 막 다 누워 자는데 저는 자지도 못하고 그냥 애기, 네, 애가 울면은 또 사람들이 또 다 깨니까, 네, 깨니까 그게 미안하고 네 그게 네. 미안하고 하니까 그냥 애기를 안고 네 며칠 애기가 며칠이나 알았어요 그렇게 아 들어가서 며칠 안 돼가지고 네 아프기 시작했는데 올 때까지도 그냥 어? 아팠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막 네. 거기 같이 계시는 분들이 그러다가 애가 잘못되지 않겠냐고 막 그 정도로 네, 네. 네. 언니 씨 많이 힘들었겠네요 오늘 탈북할 때보다 그 안에서 네. 더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뭐 경찰서 그 감옥에서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얘기를 네. 해서 병원에 나갔어요 네. 한번 병원에 나갔는데 병원에서 이게 그 애가 거기서 출산한 애가 아니니까 네 혹시 나중에 뭐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자기네 그 책임 같은 게, 네.
그냥 약 같은 것만 네, 처방해 줄 뿐이지 다르게 뭐 저는 그래도 병원에 나갔으면 수사라도 좀 놔주고 네, 이게 응급처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네. 약만, 네네네. 약만 주고. 네, 근데 야. 그때 애가 이게 모유도 못 먹는 형편이니까 이게 약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8살. 네, 10개월. 네. 8살도 안 되나? 네네네. 그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많이 힘들었을 아이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어른도 거기서는 힘든데 아이가 네. 같이 있는데 또 네. 아이가 아프지 하니까 네. 언니 심정이 다는 이해 못해도 그래도 같이 생활해본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아프고 언니는 한국 가려면 그랬을 거잖아요. 드디어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너무, 너무 좋았을 네. 거예요. 그날 대사관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한국 가는 그 우리 분들 이게 명단 네, 네. 이름을 부르죠. 부르잖아요. 네. 그때는 막 저희는 막 진짜 가슴을 저이고 아. 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나 갈 수 있을지 네. 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혹시 내 이름 있을까 막 네. 근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제 이름도 있는 거예요. 이름하고 애기 이름까지 네. 아, 너무. 너무 기뻤고 아 그날이 막 펑펑 우는 거 네네네. 아니에요? 네네네 막 진짜 울었어요. 아, 간다고 우리 한국에 진짜 간다고 막 네. 그래서 네. 비행기를 우리 북한 사람들 다들 비행기 처음 타보잖아요 그때 그죠 그때 네.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어땠어요? 아 기분이 너무 막 이상한 그런 기분 네 아 진짜 살면서 비행기 타고 그것도 한국에 네 간다는 게 너무 꿈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애기들이 비행기 타면 많이 울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많이 좀 아팠지, 애기가 그때 당시에. 그럼 비행기 안에서 많이 막 울고 안 그랬어요? 아니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나마 애가 이게 너무 아프고 막 지치니까 그냥 잠에 취해서 막 이렇게 네. 한국 비행기 같으면은 10개월 아이 이렇게 요랑 비행기 안에서 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애기 침대 이런 것도 주고 그랬는데 아, 그런 네, 거 없었나?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주문이 다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저는 아, 그게 안 됐어요. 없고. 그냥 울 때까지 이렇게 안고 온 거죠. 그 원래 미리 예약을 하면 예 다 해줘요. 아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네네 그런 게 앞자리 이렇게 딱 거는 데 있어가지고 애기는 누워서 오는 건데. 아유, 그래도 네. 근데 아기가 힘들면 아프면서도 한국에 가는 걸 알았나 봐요. 네. 그래도 비행기에서 그나마 엄마를 덜 힘들게 했던 것 네. 같아요. 인천 그 우리 다들 와서는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한국 냄새를 맡으면 맞는 순간부터 느낌이 다르다고 하던데 언니는 어땠어요?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아,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아 공항이 엄청 크고 막 그 공항에 비행기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그 국정원에서 저희 네 마중물 나오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후리급해서 저희한테 인사도 하고 네. 뭐 먼 길 오느라 애쓰셨습니다. 아, 네네네. 뭐,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저희가 비행기에서 금방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도 저희를 안내해 주시고 완전 화장실 뒤쪽에 있고 네.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되게, 그게 네. 친절함에 되게 언니가 아, 네네네. 솔직히 한국 분들이 너무 국정원 분들만 아니라 한국 모든 분들 다 친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친절함에 처음에 푹 빠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언니도 네네네. 그 친절함에 푹 빠진 것 같네요. 네네네. 아마도 아 그러면 아기가 아파가지고 언니도 바로 병원에 갔었겠네요. 네 바로 병원에 갔죠. 네 이제 신체 검사 할 때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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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국에 와서 바로 치료가 가능했나요? 아기 치료가? 네 바로 와서는 와서 그냥 내 치료를 그 국정원에서 네 치료를 해가지고 네. 아. 근데 그 치료하는 동안에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어차피 좀 너무 이게 그 아픈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네. 아우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국에 오니까 바로 치료도 네. 가능해 줄 수 있고 역시 좋아요 한국이. 그러면 우리 그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당시 입국 연도가 네. 네. 몇 년도에? 네 작년도 2016년 9월 8일이요 네. 아, 가을에 왔네요. 네네네 가을에. 그때 당시 언니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네.
29살이요. 29. 아, 작년이니까. 네, 작년이니까. 네. 올해 30살이니까 네. 작년 29. 아, 그래도 20대에 왔네요, 한국에. 그렇죠? 20대 끝자락에. 네, 끝자락이 그래도 마무리 한국에서 네. 할 수 있는. 한국에도 그나마 20대 추억이 한국에서. 네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는 좀 한국에도 왔고, 국정원에, 그럼 알기 치료도 다 받고, 국정원을 생활하는 거잖아요. 네. 뭐, 조사도 받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어땠어요? 아, 국정원에 바로 도착했는데, 그 국정원 이게 그 쌤들이 너무 친절하고 애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네. 네. 애기 엄마라고 막 먼저 앉으라고 막 하고. 네. 무조건 이제 막 배려해주고. 네. 애기, 네. 네. 애기가 자니까 안방에 들여 눕히라고. 네. 막. 네. 그리고 막 그 다른 분들한테 막 그 하는 거예요. 이게 난방을 켜주라고. 네. 애기가 네 바닥에 차니까. 난방도 켜주라고. 네. 네. 그리고 막 애기 일단은 그 애기한테 얼마나 그 신경을 쓰는지 네, 관심을 네, 섬세하게 네, 배려해주는지 보면은 네. 그런데 지금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 네네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보다 이제 애기를 먼저 애기한테 해준 네.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네요. 그 애기를 너무 고생하면서 한국에 네. 왔는데 네네네. 국정원에 오니까 막 애기를 이렇게 막 배려해주고 어린 아이인데도 솔직히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그죠. 한국에 와서 그걸 처음 느꼈으니까 너무 그때 그게 인상이 남는 거 같아요. 네. 조사 받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조사요? 아, 조사를 그냥 나흘 동안 받았는데, 네, 뭐. 그냥 나흘이면 빨리 받았네요. 네. 네. 그래도 조사를 받, 대부분 조사를 받으면 막 힘들어하고, 또 독정원 생활에서도 너무 갇혀있는다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갇혀있는 느낌도 들고 네. 하니까. 저는 그나마 또, 이게 애기가 있으니까 가족반이라고 또, 각방을 쓰잖아요. 네. 애기하고 저만 따로 각방을 쓰잖아요. 네. 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애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다른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은 일단은 좀 네, 눈치가 보이고 애기도 힘들고 할 텐데 네. 네. 국정원이 오니까 그 가족반이라고 네, 그 애기하고 저하고 각방을 쓰게 해주 네, 침대도 있고 맞아요. 환경이 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네. 아, 뭐 그러면 국정원 조사도가 그러면 우리 국정원에서는 막 그 좀 근데 국정원에서는 밥 나올 때도 보면 애기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모유 끊었어요? 아, 네, 국정원에 와서 바로 모유를 끊었어요. 끊고 분유를 밥, 분유로? 네 분유하고 밥을 네 국정을 다 나오죠. 분유도 기저귀도 다 네네, 나오죠. 그죠? 애기 네, 옷까지 네, 다 나오죠. 네. 네. 아, 애기 신발까지 성지하네요. 아, 네네네. 네. 신발까지 신발 사이즈까지 애기 포대기, 다 주문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네, 다. 참 근데 좋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네, 그 애기를 너무 너무 이뻐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애기를 의지해서 국정원에서 또 그렇게 많은 배려를 받으면서. 그나마 참 그래도 주변에 좋은 분들만 아, 네. 있는 것 같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원 얘기를 해봐요. 우리 하나원에서는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막 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언니는 하나원에서 어떤 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또 첫 인상은 어땠는지. 아, 하나원에 왔을 때도 그 첫 인상이 하나원, 딱 봤을 때 첫 인상이 하나원에 어땠어요? 하나원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하나원이라고 안내를 네. 하는 거예요. 되게 그게 엄청 큰 이 그 부지에 네. 네, 막 집들이 막 여러 개 있고 네, 부지를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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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거기 여기서 이제부터 생활을 할 거라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하나원 그 선생님들 내 네, 안내를 받아서 본관인가? 네, 네, 저희 그 안내 받아서 그 들어갔는데. 네, 본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뭐 생활관 이걸 또 배치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저희 그 막 뭐 몇 생활관 뭐 몇 터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생활관 그 지도원 선생님들인가 네 그 꽃을 장미꽃 한 송이씩 저희한테 네 도착하자마자 네, 네. 네. 선물로 네 장미꽃 한 송이씩 네 인사 아 막 그 얼마나 그 네.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는지. 네. 꽃은 처음 받아본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처음. 평생 처음. 그래서 네. 기억이 남는 거 네네네. 그런데. 진짜 네.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장미꽃. 그 하나원 지도원 씨한테서, 담당 지도원 네. 씨한테서 네. 꽃을 받으니까. 아. 그리고 그 꽃하고 또 그 편지, 편지.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하나원 오신 걸 환영한다. 이게 환영한다고. 아, 그 뭐 네네네. 카드 같은 거. 네네네. 가면.
그러면 하나원에 있을 때 방은 어떻게 그 아기랑 네, 아기하고 또 각방이요. 아기가 있으니까 네. 네. 다행이에요. 둘만의 인연이 쪽 하나원 기수 몇 명이었어요? 저희 기수에 60 아, 60몇 명. 네, 몇 명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조건이 다른 분들 다 애기면은 애기 부모끼리 같이 이렇게 넣는데 아 아니요 각방 쓰 또 그것도 어머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마도 그런 네. 것 같아요. 야, 그 독방 쓰신 거네요. 네. 둘이서만 네. 애기랑 네. 네 서현 씨랑 둘이서만 네. 하나원 프로그램 중에는 뭐가 기억에 남아요? 재밌었던 거나 뭐 즐거웠던 일. 저희 그 하나원에서 뭐 교육을 받잖아요. 네. 네, 교육 받고 그리고 또 그 뭐 밖에 네 밖에 나가서 뭐 대학이라든가 뭐 현장 실습 네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그때 그 한색 조리를 하는데 그게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만들고 나서 저희가 네. 또 만든 거 저희가 먹고 네 그게 너무 재밌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때 저희가 만든 게 뭐 구절판인가 네 그걸 네, 네, 만들었어요. 네 그걸 만들고 아 그때 핸드폰 같은 게 있으면 좀 사진이라도 찍어서 네 색색으로 네. 색깔이 예쁘잖아요. 네네네. 막 내가 또 처음으로 한 노리고 막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근데 그게 또 보기만 예쁜 게 아니고 먹으니까 그게 너무 그렇죠. 맛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밀전병에 싸서 네네 밀전병에 싸서 네. 네. 어, 그리고 혹시 바리스타는 체험 어떻게 봤어요? 커피 만드는 거. 바리스타도 네 체험했어요. 네 어땠어요? 바리스타 다들 체험하고 막 커피 향 때문에 밤새 못 자가지고 옆에 방에 가서 문두드려서 막 깨워가지고 서로 막 잠이 안 온다. 네 밤새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땠어요? 아 네 저는 그렇게까지 막 잠이 안 와서 막 이러지는 네. 아, 다행. 그나마 그때 처음으로 바리스타가 커피를 제가 네 접한 거죠. 처음 그쵸? 네. 네. 커피 맛을 처음 봤고 네. 그때. 그때 처음으로. 네. 근데 형이 되게 되게 좋아하고 네네네. 네. 그 마실 때보다도 그 내가 냄새를 냄새. 맡을 때가 네. 그 냄새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혹시 언니는 하나원 때 뭐 뒤에 장자 들어간 간부는 안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네네. 무슨 오락부장, 체육부장 네, 뭐 이런 거. 네. 뭐, 아니요. 저 아기가 있으니까. 아, 뭐 할 수가 안 돼요. 네. 네. 아기가 있으면 그런 게 돼요. 네, 그러면 돼. 언니가 예전에 과거에 막 노래도 많이 했잖아요. 네. 하나원에 있을 때 저희 마지막 수료할 때 공연을 하잖아요. 김해 기수마다 그때 언니 공연에 참가하진 않았어요? 아니요. 아기가 그때도 아기가 있어서 노래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었어요. 얘기를 하시지 왜. 아니, 근데 아기가 있으니까 또 애가 네. 너무 어리잖아요. 조금이라도 너무 하고 싶었을 것 그러면은 같아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대신 맡아서 뭐 네, 그 제가 뭐 공연 이거 연습하는 그, 그쵸? 네, 네. 그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맡아서 봐줄 수 있는데 너무 어리니까 그게 안, 그게 안 되니까 아, 얼마나 언니가 하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못했던 네. 아, 무대도 있고 관객도 있고 그러면 그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네. 북한에서 그 또 언니가 그 노래를 너무 꿈꾸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좋은 시설을 해볼 수 있는데 아기 때문에 네. 못했어요. 되게 아쉬웠겠네요. 그럼 네, 노래 너, 네. 너무 아쉬웠을 네, 것 같아요. 아쉬웠어요. 네. 다들 그때 막 사긴 친나가지고 막 정년하고 막 그랬는데 네. 아유 언니는 아기 때문에 그런 네, 또 아쉬움이 네. 남은 것 같네요. 그러면 집배 정리랑 뭐 이런 건 다 잘 받은 거죠? 네. 그러면 하나원의 수료를 그렇게 막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겪으면서 하나원을 수료했잖아요. 수료해서 우리 딱 처음 주거 집 딱 봤잖아요. 그런 집 받고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이제 한국 사회에 나왔잖아요. 하나원 퇴소가 2017년 2월 14일. 24일이요. 2월 24일. 24일. 네. 우리가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하면 10개월 전인 거죠? 10개월도 아니고 네네, 9개월 반? 네, 9개월 좀. 네. 네. 그러면 혹시 하나원 기수가 몇 기? 저요, 225기요. 와. 하영 씨는요? 180기요. 차이가 그래도 차이가 좀 나긴 좀 나긴 네. 나는데. 와. 그러면 그 하나원 수료를 2010, 올해 2월 네. 24일에 한 거죠? 네, 겨울이네요. 네. 그럼 네. 겨울에 그 집을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추웠을 것 같아요. 아 추운 거는 뭐 난방 이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막 하나원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활하고 떠들고 하는 게 그 나 혼자 아
네.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는 외롭고 이런 건 없었는데. 네네, 그죠. 자, 이제 집에 가니까. 집에 혼자고. 가니까, 네. 혼자니까, 네. 애기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그게 조금, 네, 그렇더라고요. 많이 외롭죠. 그때 막, 많이 고향 생각도 나고. 좀 막막하고. 네. 막 그, 막 중국에 있을 때 살았다는 생각도 막 나고 막 그러죠. 그러면 아무래도, 탈북하는 가정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회잖아요. 여기서 네. 처음 시작하자면 어려움도 많잖아요. 네. 네. 또 아기까지 같이 있지 하니까 언니 어려움도 컸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가장 컸어요? 일단은 그 또 나와서도 아기가 또 겨울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가 또 아프고 뭐 감기 막 이런 게 계속 이게 지속되고 하는데 그나마 옆에 또 애기 돌봐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좀 좋겠는데 그것마저 안 되고 저 혼자서 하니까 막 진짜 그 화장실에 가도 애기를 업고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네. 대해 좀 옆에 내 네. 가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엄마나 가족이 같이 갔으면 네 너무 그때가 너무 그리워. 초보 엄마인데 그러니까 뭐 애가 아프면 엄마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럴 땐 뭘 먹여야 되나 물어볼 데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면 와서 애기도 있고 하니까 처음 경험해본 뭐 일이라든가 알바 아니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 일단은 애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생기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저희 생계비 생계비로 네. 지원 네. 네. 정부에서 나오는데 애기랑 합쳐서 얼마 정도 나오죠? 애기하고 합쳐서 아마 90만 원 정도? 아, 한 달에 그러면 네. 나와서 브로커 비용을 내고 하면 손에 얼마 남죠? 브로커 비용을 내고 손에 130만 원 130만 원 남고 네, 매월에 받는 매월 이제 90만 원 정도 네. 생활 보조금 받고 네, 네. 그런 90만 원 아기와 언니가 생활을 하는 거죠. 네네네, 일을 그죠. 못 했겠네요. 네, 애기 때문에. 네네네. 아 그러면 언니가 지금 이제는 11월인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알바라도 못 해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아기가 현재 보육시설에 있어요. 어 벌써요? 네. 지금 아기가 지금 한 살 반 몇 개월 됐나요? 지금 28개월이에요. 네. 많이 됐네. 떠날 때 10개월 아기를 그렇죠. 얻고 떠났는데 네, 그 기간에 네. 28개월 됐네요.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 언니가 지금 좀 일을 할 수가 있... 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한국에 어떤 네, 일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또 나이가 어리고 아직까지 30이잖아요. 그리고 네. 또 뭐 하루 이틀 살다가 갈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 한국에서 살아야 네. 하니까 네. 네. 제가 그 올바른 직업을 잡아서 그래도 네. 하고 싶네. 네, 네. 그래서 아. 컴퓨터 학원 신청해서 내 학원을 다녔어요. 아, 그 알바 직업 대신 학원에서 공부하는 걸 선택했네요, 언니는. 네. 그러면 그 나와가지고 막 지하철이랑 버스랑 막 이런 걸 제일 처음 접하잖아요, 네, 저희가. 네. 괜찮았어요? 아니요, 그때 실수를 해서 막 그 어디서 내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갔고, 네, 지나치고, 네, 또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때 한참을 그 막 어떻게 네. 갈아타야 되는지 모르겠고 네, 그거 네. 막상 물어보려고 해도 또 사투리 때문에 억양이, 네, 네 그러니까 물어도 못 보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싶어서 막 물어보고 물어봤어요? 네. 네네네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지 않나요, 그래도? 네네, 되게 잘 친절하게 네네네, 네. 친절하게 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야 돼 네,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더라고요. 아니, 물어보기까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네. 막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가서 네, 여기라고 딱 네. 참 좋죠? 네네네 네, 많이 비교되죠, 북한이랑 네. 네. 아. 물어보기까지가 좀 힘든가요? 망설여지나요? 이 북한 사투리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뭐 고민이 그렇죠. 그게 하나요? 고민이 되죠.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또 처음에 그 이렇게 북한 사투리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 분들이 아직 그 잘 네, 이해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네, 네, 있고 네. 많더라고요. 네. 뭐 혹시 말 실수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실수요? 그냥 뭐 못 알아들어서.
한 번은 네. 그 뿌숭 탈 때, 네, 이게 제가 물어봤었는데, 발음이나 억양이나 이게 좀 틀리니까, 네. 세네 번 물어봤어요. 네네네. 저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그래서 조금 날 텐데, 아, 이 억양이 익숙치가 않아서. 억양이나 이게 발음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혹시 정착 초기에 저희 그 이런 하나센터라던가 아니면 복지사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정착도움으로 네, 정착도 네, 한 일주일 정도인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뭐 아, 네. 주민센터도 알려주고 뭐 병원도 어디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런 도움이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아, 지금도 있죠? 이제는 거의 연락을 네. 아 근데 그때 네, 있었죠. 언니가 나왔을 당시에 네, 있었죠. 네네네. 주민센터도 같이 갔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사회생활 하는 데서 뭐 병원은 어디 있고 어떻게 가야 되고 뭐 어디 가려면은 뭐 쇼핑 같은 것도 하려면은 또 마트나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마을버스 몇 번을 타야 되고 맞아. 네 이렇게 그 지하철을 잘못 탔을 때 전화하시 그랬죠. 그분한테 어떻게 가야 되는가고. 아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네. 당황해가지고 이게 전화할 생각도 못하고 네. 아, 나 이러다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이게 네. 네. 혹시 지금이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그분들한테 전화하면 바로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전화할 생각도 못했었고 막 했는데 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바로 그런 분들한테 하나센터 선생님들이나 네. 네, 그 도우미 분한테 전화를 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아기 옷은 예전에는 다 주는 거 입혔고 기저귀도 다 주는 거 썼는데 나와서는 언니가 사야 되잖아요. 네네, 혹시 그쵸. 마트라든가 백화점 쇼핑할 때 아기 옷 쇼핑할 때 많이 계속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가격이나 다들 아기 옷 네.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이쁜 건 너무 많고 네, 값은 비싸고 네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어차피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도 없고 하니까 물려받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없죠. 네 누가 또 주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제가 본인이 알아서 사야 되고 네 그러면은 탈북할 때 이제 같이 오셨던 분들 네. 아까 그 뭐 아, 태국에서 아이 낳았던 뭐 분 아직도 연락하세요? 네네네 지금 하고 있죠. 네. 언니는 아직 새내기라서 마냥 심기만 하고 네. 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을 거고 한데 지금 방송이 좀 처음이라서 이게 잘 이게 떠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신기한데 또 아기 엄마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또래 혼자 온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다고 그냥 다니더라고요. 계속 밖에 나가 다니고 무작정 아침부터 네. 나가서 네. 네. 근데 언니는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아마 그런 거 좀 피했던 것 같네요. 아유 그래도 같이 오셨던 네. 분들이랑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덜 외로우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네. 네. 그래도 막 이렇게 아기가 아무리 있다고 하여도 한국 사회라던가 아니면 한국 딱 봤을 때 신기한 건 한두 가지는 있을 거잖아요. 신기했던 점. 신기했던 게 그냥 제가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부터 신기했고 또 네, 그리고 저녁에 딱 누워서 한국 맞나 싶고 네네 그리고 이게 컴퓨터 학원 제가 다녔었잖아요. 네. 아, 내가 한국에 온 것만으로 신기한데 또 그것도 한국에 있어도 서울에 내가 지금 공부하러 다니고 있어 이게 너무 네 좀 진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네 그리고 맞아요. 이게 북한에서도 막 컴퓨터 이런 거 그냥 어때? 컴퓨터 이게 그런 게 감옥만 있다? 네. 있다고 알지 네. 저희가 못 해봤잖아요. 근데 네. 제가 또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게 컴퓨터를 배운다는 게 그게 처음에 이게 자판도 몰랐어요. 컴퓨터 뭐 쌤이 무슨 거 배운 거예요? 컴퓨터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ITQ, 네. 한글, 엑셀, 뭐 파워포인트, 네. 네. 기본적인 걸부터 알고 가야죠. 네네네, 네네, 그건. 네. 처음에 막 이게 자판하고 하는데 네. 막 쌤이 뭐 컨트롤 키 하세요 네. 하는데 네. 네 그걸 알아봐 듣는 거예요 저희 분들이 아 컨트롤이 네. 뭐고 네. 키는 뭐고 뭔지. 그래서 쌤 컨트롤 키가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까지 네. 하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제가 알아서 뭐 하세요 하면은 네 지금 이제 할 수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어떤 분은 키라니까 진짜 주문해서 키를 꺼내는 분도 있었어요 저희 학원 다닐 때 아 모르면 네.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어르신들이 네. 나이 드신 네. 분들은 키를
키를 누르셔야 할까? 어, 키워서 키를 꺼낸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네, 처음에는. 근데 그나마 다 같은 북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학교다 보니까 네네네. 좀 덜 창피했었죠. 그래도. 아, 그게. 언니도 다 북한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 네네네네. 학원이죠. 네. 아. 그래도 그 학원 생활을 너무 재밌게, 그 쌤들도. 너무너무 이게 설명도 차근차근 저희가 잘해주고, 아주 기초부터 네.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쌤들이 너무 이걸 잘 해주는 지금 거예요. 지금 배우는 단계예요? 아니면 다 그 자격증을 이제는 땄어요? 자격증을 네, 땄어요. 오, 축하드려요. 네. 오, 지금 막 찾아야 되나? 아, 감사합니다. 어떤 자격증 따셨어요? 아, 나 한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엑셀하고. 네. 네. 아, 네. 근데 바로 시험 봐서 바로 딴 거네요? 네. 그쵸. 네. 오, 수고하셨어요. 처음에 어려웠을 감사합니다. 건데. 아, 네. 처음에 진짜 어려웠어요. 네네네네. 독수리 타법이라 그러죠, 이렇게. 아, 그래요? 저희는 손가락 거북이라고 해요. 아, 북한에서 거북이라고 네, 하나요? 거북이 타자. 타수가 안 돼가지고, 네. 이게 막 그 밤중에도 막 자지 않고 그냥 연습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조금 내 네, 서툴긴 한데. 아, 그나마 저는 아직도 지금, 이렇게 독수리예요, 이렇게. 네. 지금은 손가락. 그래도, 네, 좀 만족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아주 기초도 모르던, 네. 맞아요. 그래서 한글 자격증 땄는데요, 이제는. 자격증 따고 바로 운전면허도 땄어요. 오! 네, 면허증. 오! 축하드려요. 축하할 일이 많네요. 네. 그 운전면허 떨어지는 사람은 여러 번 떨어지는데. 네. 네. 아, 네. 네. 맞아요. 많이 떨어지죠. 일명 전에 나왔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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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에서는 단번에 붙고 그 도로주행 두 번째만에 붙었어요. 이야. 네. 아, 빨리 붙으신 거예요? 저는 네 번 만에 붙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로 네 번인가 다섯 번 만에 붙었어요. 아, 네, 그냥 넘어갈게요. 물론 옛날 일이지만. 축하드려요. 그러면 한국에서 음식은 어떻게 입에 맞았어요? 아니, 맛있는. 아, 음식이요? 그, 처음에 왔을 때 김치. 한국 김치? 아, 네. 저희 북한에서는 김치를 먹잖아요. 근데 네. 중국에서는 전혀 이게 한국 음식. 아~ 우리 음식을. 네, 먹지를 못하잖아요. 6년 반 동안. 김치가 제일 맛있었어요? 네,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이 김치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마. 그렇죠. 네. 네. 중국에 사셨던 분들은 자기 아마도 네네네네. 한국 음식 전혀 못 먹다가. 네, 네. 그렇죠. 그러면 한국 진짜로 이제 김치는 우리 북한에 있는 김치지만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 와 이렇게도 먹네 하고 막 놀라웠거나 아니면 너무 맛있어 막 했던 음식 없어요? 아 그런 거는 뭐 어차피 치킨 피자 아 치킨요? 아 네. 치킨은 늘 먹으니까 이제는 그게 막 이제는 내치시는 그리고 한국에 네. 배달이 너무 잘 되잖아요. 배달 네 배달 전화만 하면 바로 네 전화만 하면 바로 아니 근데 지금 저 대표님 네. 음식 얘기 나오니까 언니 입이 차요. 계속 올라갔고 뭐 안 하시죠? 네. 막 사라져 네. 역시 먹는 얘기 아니 먹는 얘기를 저희가 진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 배달 이것도 네, 신기하죠 배달. 사실 네 우리 네. 한국에 배달이 너무 잘 되잖아요 네. 전화 한 통만 하면 아주 네, 물안까지 네. 탁탁 오니까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치킨 처음에 몇 마리나 드셨어요? 저요? 아, 몇 마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맛있게 먹었어요 일단은 치킨은 어떤 분들은 혼자서 그거 하나 다 드시고 부족하다고 반반을 시켜서 한 마리 반 네, 뭐 이렇게 시켜서 후라이드 하나 아이 양념 하나 네, 이렇게 반반 네. 아니 하나 한 마리 한 마리 네 부족하다고 그렇게 막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 맛있게 한국의 네. 치킨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사람이 네. 음식 얘기나 자 좀 잠깐 좀 이제는 음식 얘기에서 넘어갈 거예요. 혹시 한국에 와서 그 친척분들 있잖아요. 네. 친척분들이랑 연락 한번 시도를 네. 해봤어요? 그래도 첫 시도가 탈북 계기가 그 친척들한테 네. 가겠다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네. 한국에 와서 연락은 정작에 한국에 도착하니까 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친척들을 찾으면 친척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자식 있잖아요. 친척분들한테 네. 그게 또 부담되더라고요. 아, 패기 치는 것 같아서. 네네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 친척들을 찾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어려워. 네, 네. 그게 아, 좀, 네. 그래도 언니가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친척이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고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 많이 의지되니까 네, 한 번은 네. 찾고 연락은 네, 네. 연락도 네, 해보고 찾자고, 싶고 찾고 언니. 싶은데 그런 게 조금 네 그렇더라고요. 자식분들이 있으니까. 네.
나중에는 한번 연락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그러면 또 하나 싶은 얘기, 북에 계신 어머니랑은 연락해보셨어요? 어머니 서식이라던가. 아, 네. 연락을 한 번은 그 했어요. 한국에 친구, 와서? 네네. 다른 분을 통해서 뭐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탈북할 때 엄마한테 내가 탈북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왔잖아요. 네네, 그쵸. 엄마, 그리고 그, 지금 살아. 네, 살아 계시고. 네네네.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잘 살고 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탈북한다는 네.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네네. 언니가 없어졌는데. 네, 딸 소식을 모르다가 네,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언니도 엄마가 되니까 또 엄마의 네, 엄마가 너무 기뻐하고 또 엄마가 그냥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쵸.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막 네네네네네. 아, 그러면 우리 언니가 이렇게 한국에도 왔고 이제는 무사히 왔고 애기도 지금 이쁘게 잘 크고 있고 하니까 언니 네. 미래를 이제는 꿈꿔야 될 때잖아요. 네네네. 나는 그쵸. 북한에서도 못했던 생각도 있고 하니까 언니 미래가 궁금해요. 언니 네. 미래를 어떤 거 꿈꾸는지.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네. 아, 어떤 일이라고 제가 아직까지 한국에 와서 해본 일 네, 그런 게 없잖아요. 학원을 다녔고 일단은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취직을 해보고 싶다는데 근데 한글 여기 한국에서는 한글 엑셀과 ITQ가 아주 그냥 소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증이라서 네. 그걸 하나 가지고서는 막상 취직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엑셀 가능자하고 그 인터넷 보니까 네. 그래도 엑셀 가능자 많이 이게 네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면 언니는 그걸 다른 자격증 한마디면 사무직 사무직에 취직하고 싶다는 거. 아, 다른 꿈은 없어요? 북한에서 못했던 성악이라든가 뭐, 노래를 계속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죠. 근데 현재 상황에 네 이게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되고 네 벌어야 되고 하니까. 아, 그러면 성악은 하고 싶은데 지금 환경이 안 돼서 성악은 잠시 뒤로 밀어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아, 그러면 우리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일을 빨리 그쵸. 그리워하고 네, 통일됐을 때 뭐 하고 싶다는 게 있잖아요. 언니는 네. 통일을 되면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통일되면은 고향에 먼저 가서 역시 가족들, 엄마 가족 그냥 엄마하고 언니하고 지금 아직 북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통일되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냥 엄마랑 네. 언니 만나는 그게 너무 소박한데 네. 소박한 꿈인 것 같아요. 소박하지만 절실한 네. 소박하면서 꿈이죠. 네. 통일되면 네. 진짜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그동안 못했던 거 네. 엄마가 저 때문에 막 생사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몇 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진짜 막 그렇게 살아 네네네 네. 통일되면 그냥 그것부터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네. 네 엄마 만나서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아, 현재 지금 또 제가 엄마가 됐잖아요. 네 딸도 엄마가 돼야 그 엄마의 그 마음을 알고 엄마에 효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언젠가는 통일이 꼭 되겠죠. 언니. 언니도 효도하고 우리도 또 고향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온다고 믿어요. 그래도 언니가 여기서 지금 이쁜 딸 낳고 행복하게 사니까 어머님도 거기서 언니가 행복하게 사는 소식만 들어도 네. 아마 네, 행복해 하실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면 언니 우리 한국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아니 방송에 나오려고 결심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배나티비에 그것도 또 나오게 돼가지고 출연 소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처음에는 긴장도 하셨을 텐데 오늘 네. 출연했는데 소감은 어떤지 나쁜 것도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출연 아, 그냥 소감. 네. 이게 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방송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네. 네, 이게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네. 저희 그 오면서 힘들었던 그런 걸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네, 얘기할 수 있고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한국 분들이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네. 탈북민들, 네. 네네네. 이런 것도 많이 알려줄 수 있고, 이게 너무,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북한에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또 배나TV에 찾아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그리고, 아, 저는 오늘 언니 이거 모든 걸 하면서 느꼈던 게, 참 모성애는, 어머니의 그 모성애는 강하고, 네.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얘기는 없고, 아직 멀었지만, 또 이런 강함에 너무 놀랐고, 북에 계신 어머니도 언니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네. 언니도 저희도 다 빨리 통일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통일이 빨리 돼야 우리의 슬픔도 네. 근데 탈탈 나와서 막 털어놓으면 아마 내일쯤이면 마음이 그래도 되게 편안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네. 한 번은 꼭 누구한테 이런 힘들었던 거도 이야기하고 같이 네, 나누고 싶고 했는데 오늘 그런 기회가 마침 네, 네, 기회가 닿았네요. 기회를 통해서 네, 네 제가 네네 네. 네. 혹시 나중에도 남았다 하면 연락 주세요. 막 또 털어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장서연님의 사연을 아프고 또 즐겁고 했던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좀 오늘 좀 막 미숙한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네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 회차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꼭 구독해 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